무대였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헤브브레스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는데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정말 많네. 함성 한 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화답하면서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브브레스 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헤브브레스 에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1일 에리스한테 생일을 축하하는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의 아오 카리스마가 애교와 분장한 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람은 좀 이상하셨어요. 다시 소개해도 돼요? 네. 아, 네. 저는 3월 21일 네. 앨리스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앨리스를 너무나 사랑하는 김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앨리스 깍꿍. 오늘이 생일이네요. 오늘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팬의 입장에서 생일 축하드려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앨리스. 생일 축하합니다. 앨리스 형 다 저녁 쏘셔야 돼요. 어, 그래요? 아,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맞으셨는데 오늘 좀 공개방송에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정말 완전한 봄이지 않습니까? 네, 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 다이어트예요. 그쵸? 근데 우리 헬로그래스 여러분들은요, 오늘 살을 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혹시 몸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헬로그래스 여러분들 어떻게 몸관리를 하시는지. 요새 세영이가 네. 살을 많이 빼서 아, 그래요? 세영 씨? 네. 폭풍 다이어트 중이에요. 네. 어떻게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어요? 네.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네, 식단으로. 단백질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 줄이고. 네, 탄수화물 아예 안 먹고. 아예 안 먹고. 네, 낙지 많이 먹고.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네. 제가 많이 좀 빼서. 네. 그냥 어, 많이 빼서. 좋은 걸로. 몇 킬로 뺐습니까? 그러면. 많이 뺐으니까. 야,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네. 8kg 안 했어요. 오, 야, 8kg면 정말. 힘들게 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고요. 그쵸? 사실 그 다이어트는요 식단과 운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치? 아마 열심히 운동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헬로그래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올 1월에 위글위글 발표하고 정말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또 헬로그래스의 새 노래 언제쯤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네. 어,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있지만 네. 아마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기다려볼게요. 자, 우리 항상 여러분 응원해주실 거죠? 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헬로그래스 노래 들어봐야겠죠? 이번 곡은요, 끈적끈적. 들어볼까요? 박수 주세요!